안녕하세요. 오늘 2월 마지막이네요. 벌써 이제 두 바퀴 돌았습니다. 아직도 3, 4월, 5, 6월, 7, 8월, 9, 10월 아직도 남은 기간이 더 많습니다. 세월은 잘 가고 있죠. 그래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더딘 것을 염려하지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 뭐 뒤죽박죽이 돼서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같은 거는 다른 사람들은 다 효자 감옥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중간에는 굉장히 고통이 많이 옵니다. 참기만 하면 끝까지 가시면 실제 시험에서는 고득점 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429페이지 개별적 중개실무 할 차례죠. 여기 개별적 중개실무가 실무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인데 이건 민사특별법에서 민법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는 최소한 출제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뭐 해마다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2번 429페이지 명의신탁약정의 여인데 명의신탁이라는 말은 믿을 신자, 믿고 맡기는 걸 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의를, 등기 명의를 믿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걸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이라 하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밑줄 치시고 동산은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부동산만 명의신탁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은 판례는 토지, 건축물, 협의의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등록이 가능한 어제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도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소유권, 그 밖의 물권입니다. 물권. 채권은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의 이름으로 내가 돈은 내고 전세금은 내가 내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주면 그건 명의신탁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를 얻어주면서 임차권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임차권 등기를 해줘도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물권만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 이하 실권리자라고 합니다.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가등기를 포함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위임, 위탁매매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해서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추인, 추후 인정한다 이 뜻이죠. 민법의 추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자, 명의신탁이 아닌 게 뭐가 있느냐 하면 330페이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거나 이전받는 걸 양도담보, 가등기하는 것을 가등기담보라고 하죠. 따라서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는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걸 소위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명의신탁은 처벌하거든요. 지금 이 법에서. 그 다음에 3번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도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3번에 있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와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 의한 명의신탁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는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모두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기로 하는 약정이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명의신탁은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3번 실권리자 명의등기 의무입니다. 동그라미 1번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번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위 담보 목록을 제출하면은 명신탁자와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실명법 제4조를 보면 명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그 다음에 2번 2항에 보면 명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효인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유효하다는 이야기죠. 3항 1항 및 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명신탁 약정의 유형이 양가로 1번 이자 간 명신탁, 그 다음에 431페이지 3자 간 명신탁, 그 다음에 431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계약 명신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법에서 했나요? 민사특별법에서? 아직 안 했습니까? 아직은? 자, 첫 번째 이자 간 명신탁, 이자 간 두 사람 간의 명신탁. 이 두 사람 간의 명신탁은 법률관계가 복잡한 게 없어서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3자 간 명신탁, 계약 명신탁이 시험에 민법 시험에는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자, 신탁자, 믿을 신, 믿고 맡기는 사람을 신탁자, 수탁자, 받을 수자입니다. 받을 수, 받을 수니까 등기 명의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뭐 민법 같은 데서는 갑과 을 이렇게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간의 명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이다.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실제 소유자는 갑인데 을한테 등기 명의를 넘겨줬다고요. 뭐 조세 포탈 등의 목적으로 이렇게 넘겨줬으면 무효인데 지금 현재 대법원 판례에서 이게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 중입니다. 5월 안에 이번에 이제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는 이게 무효인데 등기가 무효고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인데 이게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 안 된다는 게 지금까지 판례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판사들이 자기들도 명신탁 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남으로 의무를 해가지고 조세포탈. 그래서 판사의 질서적 위반 행위에 해당되어서 이게 무효가 되면 불법 원인급에 해당되니까 명의를 돌려받을 수 없죠. 근데 지금은 무효인 등기 말소해서 등기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갑입니다. 등기가 무효니까. 다만 이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악의 제3자라는 말은 두 사람 관계의 명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하는지 여부. 예, 이자 간 명신탁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입니다. 왜냐하면 수탁자 어른 소유자가 아닙니다.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인데 남은 물건을 팔아먹기 때문에 이건 횡령죄에 해당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자 간 명신탁 또는 등기 명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신탁 이런 말을 합니다. 자, 3자간은 뭐냐면 조금 더 복잡하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았습니다. 매매를 했습니다. 매수인에게 팔았는데
이 매수인은 수탁자와 맹신탁 약정을 맺었습니다. 수탁자와 맹신탁 약정을 맺었을 경우 이 맹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맹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이게 수탁자고 매수인이 신탁자가 되겠죠. 수탁자와의 관계에서는 매도인과의 관계에서는 매수인이 될 거고요. 맹신탁 약정 무효고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 앞으로 돈을 등기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넘기는데 이 등기도 무효입니다. 등기도 무효이다.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악의 제3자라 하더라도 다만 이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역시 여기서는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아니다. 그래서 횡령죄는 이자 간 맹신탁에서만 횡령죄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옛날에는 이것도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지금 대부분 판례가 변경돼서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 하니까 그 판례 옛날에는 횡령죄에 해당된다 해놓고 지금은 이 누가 했냐면 신탁자가 횡령죄로 고소했거든요. 신탁자가. 근데 이때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소유자는 갑과 을, 갑을 병이 있으면 갑, 을, 병, 정이 있으면 이 중에서 소유자가 누굽니까? 지금 현재 등기는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소유자가 누구냐고요. 갑, 을, 병 중에서 소유자는 이 등기가 무효니까 무효인 등기니까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갑이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가 아니고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 이 무효인 등기를 말소해야 되고 말소해서 매매 계약에 의해서 매수인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는 때에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도 아닌데 자기가 소유자도 아닌데 자기 물건 팔아먹었다고 횡령죄로 고소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옛날에 횡령죄 해당된다 했었어요. 바뀌었어요. 대법원 판례가. 예, 역시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우리 민법, 민사특별법에서는 이런 벌칙이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중개실무에는 출제됐어요. 벌칙도 5년에 2억 원.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약맹신탁입니다. 계약맹신탁. 위임명맹신탁이라고도 합니다. 계약맹신탁. 자, 우리 교재는 어디에 있냐면은 계약맹신탁은 43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매도인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 매수인은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수탁자와 신탁자와 맡기는 사람이 신탁자죠. 신탁자가 있고 이 매수인이 신탁자와의 관계에서 보면 수탁자입니다. 등기 명인입니다. 수탁자입니다. 두 사람 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라고 했죠. 원칙은. 근데 아까 그 박스에 430페이지 중간에 박스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즉 2항에 보면 두 번째 줄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이게 유효하다는 이야기예요. 유효.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신탁자를 누구를 갑을병은 뭐 마음대로 하기 나름이죠.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고 가령 병이 매도인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
만약에 젊은 20살 먹는 사람이 10억을 가져왔습니다. 10억짜리 부동산을. 그러면 매도인은 너 10억 어디 난 자? 네가 벌었냐? 어느 놈한테 받았냐? 신탁자가 누구냐? 이런 거 따지고 물어요? 안 물어요? 현실적으로 안 묻죠. 그거 뭐 돈 어디 났는지 그 물 알면 골치 아파요.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급하게 팔아야 되는데 뭐 돈 어디서 났냐 훔쳤냐 이런 거 물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관계를 거의 다 몰라요. 실제로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맹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매도인은 모른다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뭐 도곡동 땅 뭐 MB 도곡동 땅이나 내곡동 땅 이런 것들이 맹신탁을 했다면 등기 맹신탁은 아니고 계약 맹신탁이죠. 뭐 예를 들면 도곡동 땅 같은 경우는 MB 처남 명의로 샀잖아요. 처남하고 형님 명의로. 그 매도인은 이걸 뭐 MB가 돈을 댔는지 그런 거 안 물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추정해야 되겠죠. 뭐 그런 건 물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일반인이라면 이거 묻지 않는다고 돈 가져오면 그냥 돈만 받고 파는 거지 누구한테 돈 받았냐 너 혹시 돈 훔친 거 아니냐 누구한테 받은 거 맞냐 막 이런 식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선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유효하다고요. 예, 그래서 이 등기가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제3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합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다. 제3자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 매수인인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역시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등기가 유효하게 넘어온 이상 우리 민법 186조 등기가 유효하게 넘어왔는데 이걸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야 횡령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이자 간 맹신탁밖에 없습니다. 자, 제3자는 유효한데 제3자는 모두 유효합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다만 그러나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배임 행위라는 것은 임무를 배반하는 행위를 배임 행위라고 합니다.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됩니다.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된다. 민법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비진 여사 표시는 유효인데 다만 그 비진이라는 걸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게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입니다. 이 무효가 됐을 때 제3자가 지급한 다 마찬가지의 모든 맹신탁 제3자가 지급한 매수 자금 금원은 이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게 또 판례입니다. 이것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위반된다 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432페이지 또 민법에서도 하고 계속 앞으로 할 거니까 지금 잘 몰라도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432페이지 양가로 2번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입니다. 이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맹신탁약정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명의수탁자 명의로의 등기도 유효하다. 우리나라 명의신탁의 유래는 사실 종중이에요. 종중. 저도 집안에 뭐 옛날 조상들부터 계속 내려오던 땅이 임야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시골 동네에. 뭐 동네 우리 땅을 거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보니까 등기는 그냥 할아버지 명의로 돼 있다. 아버지 명의로 아직 등기도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등기도 안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종손 그래서 바로 형님 앞으로 등기를 해서 종손 앞으로 종준 땅이라 하더라도 보통 그 장남 앞으로 등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등기 제도가 도입된 게 일제시대 때 도입됐어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등기 제도가 없었다고요. 그 일제시대 때 등기 제도를 도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등기하지 않는 부동산은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국가에서 몰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등기를 다 하라고 했어요. 하라고 하면서 자연인 명의로만 등기를 하도록 허용했어요. 종중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도록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우리 역사책에서 배울 때는 조선시대 때 후기에는 중앙집권 국가라고 배웠지만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한 70년 전, 이 정도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부족 국가나 비슷했어요. 즉, 종중 어른들, 그 문중의 어른들 파워가 굉장히 셌다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문중에서 호적에서 파내겠다 이렇게 하면 무서워했다고. 왜냐면 모든 재산을 종중에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종중의 힘을 약화시키고 민족의 정통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부 다 장남 앞으로 등기를 하게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 나고 이제 어른들 말 아무도 안 듣잖아요. 돈 재산이 없으니까 종중 말을 아무도 그 문중 말을 아무도 안 듣겠죠. 그래서 집안들마다 이거 뭐 싸움 나고 풍비박산이 다 났어요. 전부 다 장남 앞으로 다 등겨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종중 명의로 지금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해도 장남들이 응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 뭐 내가 팔아먹을 것도 아닌데 그거 왜 하려고 하냐. 그냥 등기돼 있는데 괜히 또 세금 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 종중이나 배우자, 종교단체의 경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멘탈 등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합니다. 원래 명의신탁약정 다 무효라고 했잖아요. 전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3년 초가 장기 미등기자, 3년 초가 장기 미등기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의신탁자하고 똑같다고 3년 초가 장기 미등기자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인데요. 이 민법, 민사특별법에서는 이런 벌칙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중개실무에는 나왔다고요.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입니다. 범위 내에서 밑줄 치십시오. 옛날에는 일률적으로 100분의 30이었는데 지금은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과징금 부과하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에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만 과징금 부과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자, 그 다음에 니은은 허위담보목록을 제출한 자, 디귿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이거 전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 경우는 과징금을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하고, 과징금 부과하고 나서 또 1년 안에 실명등기를 안 하면 동그라미 2번 이행강제금, 1차 이행강제금이 10%를 부과하고요. 1차 이행강제금 부과한 날로부터 1년이 넘도록 또 실명등기를 안 하면,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안 하면 2차 이행강제금 20%를 다시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게 지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토지 거래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있었습니다.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있었습니다. 농사 안 지으면 농지 처분 의무 기간 1년 주고 그래도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하고, 처분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 20%씩 1년에 한 번씩 부과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도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설치 면적 위반, 설치 기간 위반, 설치 장소 위반했을 때 그 원상복구 시킬 때까지 이행강제금 1년에 500만 원씩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행강제금이 5개가 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출제된 적은 없고요. 나머지는 다 건축법도 공법에 작년에도 출제됐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형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예외로서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하죠. 일반 벌금이나 징역은 한 번 선고받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행강제금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한다. 433 벌칙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세 가지라고 했죠. 명의신탁자, 허위담보목록을 제출한 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은 명의수탁자가 되겠습니다. 예, 실명법은 또 다음에 민법에서 하기로 하고요. 이제 434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중요합니다. 민법에서도 반드시 출제되고요. 중개실무에도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동그라미 1번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밑줄 치세요. 이거 8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예를 들면
우리 호텔, 모텔에 3개월 장기 투숙해도 그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그 다음에 점포용 주택과 같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도 적용됩니다. 동그라미 2번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미등기 전세, 가건물, 무허가건물, 외국인도 적용이 됩니다. 공유자 중 일부와 계약을 해도 명의신탁자 또는 명의수탁자와 계약해도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4번에 사용대차, 콘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대차는 공짜로 있는 게 사용대차죠?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되는데 동그라미 5번, 6번, 동그라미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이런 경우는 적용됩니다. 6번 중소기업도 적용됩니다. LH전세임대주택 이런 게 있는데요. LH전세임대주택은 뭐냐면 LH전세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저도 이런 걸 중개해봤는데 만약에 좀 저소득층인 경우는 LH에 가서 LH전세임대주택 그 대상자 신청을 하면 만약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중개사무소에 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집을 찾으면 돼요. 그 지역별로 다른데 뭐 한 1억 정도 지금 수도권에 보니까 대체로 뭐 1억에서 1억 천, 1억 2천 이렇게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1억짜리 전세를 얻으면은 세입자는 5% 정도, 5%나 10% 이 정도 받아요. 그럼 천만 원만, 1억이면 천만 원만 세입자가 내고 나머지 9천만 원 LH에서 대줘요. 그리고 9천만 원 이자를 내야 돼요. 매달 이자를 한 2% 정도 내요. LH에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갈 때 전세 다 살고 나갈 때 되면은 주인은 LH에다 돈 내주면 되겠죠. 10% 받은 거 있으면은 그건 이제 세입자한테 내주면 되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어떻게 적느냐 하면 임대인은 집주인 적고요. 임차인은 LH 적고 거기 세입자는 전차인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전차인이라고 안 적고 그냥 입주자라고 적더라고요. 뭐 전차인이라는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전차인이죠. 임차인이 보호 대항력이 인정돼야 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LH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됩니다. 법인인 경우. LH 전세임대주택 이런 거는 중개하면 중개보수도 LH에서 지급해줘요. 임차인 부담 부분을. 자, 그래서 결론은 법인은 상가는 법인이 적용되는데 주택은 원칙 적용 안 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적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434페이지 맨 밑에 대항력입니다. 대항력도 물권적 효력이죠. 대항한다, 뭐 이 말은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대항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1년 만에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죠. 대항하다, 주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년 계약했으면 주인 밖에도 못 나가겠다, 2년 동안 살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채권의 물권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원래 대항력은 물권적 효력이고요.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관계에서 채무자가 누구예요? 임대차, 임대인, 임차인. 매매에서 매수인, 매도인 중에서 채무자가 누구냐고요? 둘 다 채무자예요, 둘 다. 매매에서 둘 다 채무자라고요? 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쌍무계약이잖아요. 쌍무, 쌍방의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채무자예요. 매도인, 매수인 있으면 매수인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등기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둘 다 의무가 있죠? 둘 다 채무자라고요. 임대차도 마찬가지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불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죠. 그래서 임차인은 유익비, 필요비 모두 다 청구할 수 있죠, 임대인한테. 근데 전세권자는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지만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잖아요. 전세권인 경우는 필요비는 청구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은 그럼 어떻게 하면 대항력이 생기냐 하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등기를 안 해도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 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인도라는 게 이사고요.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입니다. 그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중간에 다른 곳으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일시적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돌아온 다음 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만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 등 주민등록도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사 가려면 임차인 혼자만 가는 건 상관없죠. 다른 사람 주민등록 남겨놓고 가면 대항력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주민등록이 공부상의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즉 전입신고를 잘못하거나 건물의 실제 동표시가 공부와 다른 경우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다가구.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건축법에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총리, 공관 이건 단독주택이고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입니다. 따라서 다짜 돌림인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 다중이나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동호수 기재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인정되고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세대의 경우에는 반드시 동호수까지 기재를 해야만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단다다공 아연다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5페이지 양가로 2번에 대항력의 내용인데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의 상속 경매 등으로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임차물의 사용수익과 차임은 물론 보증금에 관한 권리 의무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자,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2년 계약 체결했습니다. 갑이 임대인입니다. 그 임대인 갑은 병한테 팔아먹어도 되죠. 1년 만에. 그러면 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팔아먹으려면 세입자 동의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안 받고 팔아도 되죠? 안 받고 팔아도 되는데 을 임차인은 2년 계약했으면 2년 동안 살고 나서 병한테 보증금 받아 나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은 네가 나한테 보증금 준 적 있냐 왜 나한테 보증금 달라고 하냐 이렇게 할 수 없다.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임차인은 이것을 판 것을 안 날로부터 승계된 것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 팔면 나는 더 이상 안 살겠다 나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3번의 존속기간입니다. 임대차 존속기간인데 임대차는 최장기 존속기간은 모두 삭제됐죠. 민법에 최장기 존속기간 옛날 20년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최장기 존속기간은 임대차는 없고요. 최단기를 기억하면 되는데 최단기는 민법은 최단기 존속기간 없습니다. 민법은. 근데 상가는 1년입니다. 주택은 2년입니다. 농지는 3년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이. 전세권의 경우 토지 전세권은 최단기 존속기간 없습니다. 건물 전세권은 최단기 존속기간 1년이죠. 최장기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은 경관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입니다. 지상권 최장기 존속기간은 없습니다. 존속기간. 농지는 3년이라고 했죠. 농지 최단기 존속기간 3년.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이 되겠는데 주인, 집주인인 경우에는 세입자한테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5개월 동안 계약 기간 끝나기 전 6개월 6월 전부터 1월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 사이에 세입자한테 나가라고 해야 된다. 더 이상 계약 안 하겠다고 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2년 계약해 놓고 아직 계약 기간 1년 남았는데 이제 더 이상 연장 안 해 주겠다 나가라고 한 건 소용이 없죠. 근데 세입자는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만 주인한테 나간다고 말하면 됩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돼가지고 또다시 2년 더 보장이 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돼도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겠다고 해지 통고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주인이 보통 3개월 월세 까고 내줍니다. 만기 다 돼가지고 내일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당장 내일 돈 안 내줘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묵시적 갱신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35페이지 맨 밑에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법정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기, 3기, 우리 프린트에 보면 2기, 3기를 정리해놨습니다. 2기, 3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30번에 있습니다. 30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0번에 보면은 2기, 3기가 있습니다. 30번에 보면 2기가 3개가 있죠. 2기 맨 밑에 똥 별표에 보면 민법 임대차 계약 해지 2기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법정갱신 적용되지 않습니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30번 맨 밑에 있죠? 밑줄 치놓으세요.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고요. 상가 권리금 회수규에 보장해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436페이지 그 표에 보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있는데 주택 임대차를 보면은 거기에 전 두 가운데 박스를 보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며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차죠, 차. 임대자라고 돼 있나요? 임대차로 고치세요.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묵시적 갱신돼도 또 2년 보장된다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입니다.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하고 월 차임 전환율이 있습니다.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과 월 차임 전환율. 자, 첫 번째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증감 청구권이 있고 그다음에 월 차임 전환율이 있습니다. 월 차임 전환율. 차임 등의 증감 청구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죠. 주택의 경우에는 1할이면 10%입니다.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낮은 금액, 높은 게 아니고 상가인 경우 1할 2푼이면 12%입니다. 연 12%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차임 전환율은 주택의 경우에는 이거 잘못 적었네. 이게 월차임 전환율이 이게 차임 등의 증감 청구가 아니라 월차임 전환율이네요. 이게 월차임 전환율. 월차임 전환율이고 차임 등의 증감 청구는 모두 5%니까 적을 필요도 없겠네요. 차임 등의 증감 청구는 주택은 20분의 1, 상가는 100분의 5. 둘 다 5%잖아요. 퍼센트로 따지면 약분하면. 자, 그러면 먼저 증감 청구를 보면 주택의 경우에는 증감 청구, 예를 들면 2년 계약 체결했습니다. 근데 전세 1억입니다. 그럼 증감 청구하려면 만약에 2년에 1억 계약했는데 아직 2년도 지나기 전에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주변 시세 올랐다고 5% 500만 원 더 올려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증금?
할 수 있습니다. 이 5% 정감 청구는 계약 기간 중에 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약 기간 끝나고 올리는 거는 시세만큼 올릴 수 있어요. 만약에 2년 계약 기간 끝나도 5%밖에 못 올린다고 하면은 임대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세입자 나가라고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시세만큼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계약 기간 중에 올리는 것만 해당돼요. 정감 청구는 상가의 경우에는 이거 100분 5는 10년 동안입니다. 10년. 10년 동안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잖아요. 10년 동안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이면 그 다음에는 105만 원, 또 그 다음 해에는 105만 원에서 5%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안 올렸다고, 3년 동안 안 올렸다고 3년 후에 갑자기 15%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판례예요. 매년 5%까지 최대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정감 청구권 이거는 당사자 합의로 합의에 의해서 올리는 것은 5% 초과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정감 정액 청구하는 것은 5%밖에 안 되고요. 감액 청구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정액만 상한선이 있습니다. 감액은 5%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입니다. 둘 중에 낮은 거니까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1.75%죠. 1.75%인데 이거 계산하려면 5.25%면 계산기 없으면 계산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게 기준금리는 자꾸 바뀐다고 3개월마다 바뀔 수도 있어요. 무조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도 제가 시험에 낸다면 기준금리는 1.5%라고 정하고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도. 옛날에 그래서 6천만 원을 전세 6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려면 월세 얼마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나왔다고요. 만약에 기준금리를 1.5%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5%잖아요. 이게 1 아니면 10%죠. 둘 중에 낮은 걸 초과할 수 없으니까 5%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6천만 원 곱하기 5% 하면 5, 6, 30, 1년에 300만 원이고요.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25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준금리를 1.5%로 가정하고 계산했을 시 아마 계산기 없이 계산할 수 있도록 내줄 거예요.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려면 계산기 안 가져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거의 계산기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학개론도 계산기 써가지고 합격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 계산하다가 시간 다가가지고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월차임 전환율 이거는 반드시 한계 지문은 나올 거예요. 민법이나 우리 중개실무의 월차임 전환율하고 정감 청구권. 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입니다. 437페이지.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습니다. 438페이지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증금부터 돌려받고 등기 말소해주면 됩니다. 동시행이 아니라 선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해놓고 방을 빼고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법에서 임차권 설정등기, 설정등기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하는 등기니까 그거는 설정등기는 언제든지 가능하죠. 명령에 의한 등기는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 보호입니다. 439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2018년 9월 18일부로 개정됐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이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세종, 용인, 화성시 세용화입니다. 정용화가 아니라 시엠블루 세용화 세종, 용인, 화성의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인 경우 3,400만 원까지입니다. 나누기 1억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하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광역시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은 제외한다. 군지역은 제외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은 제외한단 말이고 옹진군 강화군은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는 말이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는 동그라미 3번은 그러면 인천광역시 송도 이런 데는 광역시에 해당됩니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파주시가 신설됐습니다. 파주시.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최우선 면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최고 먼저 받습니다.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 한하여 서울에서는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40페이지에 다시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최우선 면제 받는 숫자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8번 주택임대차위원회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